어려워하는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생각일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능력교육원인데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꿈키수에 대한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자랑 좀 네. 해주세요. 저희 국제능력교육원은요. 꿈키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네. 꿈키수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초등학교 수학이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없어하고 어느 순간 수포자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네. 저희는 수학의 모든 부분에 교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좀 자부심? 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게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연산을 하고 또 그 답을 찾아내고 이 과정이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운다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꿈키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대표적인 제품으로 바로 꿈수 12블럭이 있습니다. 지금 12가지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컬러감의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연산 공부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연산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눕혀서 하는 거 말고 네. 이렇게 세워서 또 아이들이 건너 이렇게 하나씩 세 가면서 또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꿈수 12블록은요.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도형 부분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연산 활용도 하고요. 도형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마큐브예요. 소마큐브를 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만든 걸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펜토미노. 펜토미노는 이 조각으로 다섯 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펜토미노라는 도구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요. 아이들이 사실 엄마들이 내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영재 테스트를 하면 엄마들이 1차, 2차, 3차 시험을 본다고 해요. 네. 근데 1차, 2차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쉽게 통과를 하지만 3차에서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그 3차에서 붙는 아이들은 이런 입체적인 거, 이렇게 공간지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본 아이들이 네. 3차에 통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꿈수 12블록은 교과에 정말 이렇게 필요한 교구이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네. 이렇게 영재성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맞습니다. 이 꿈수 12블록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좋아하셔서 많이들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연산 뿐만이 아니라 도형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창의물을 만듦으로써 논리력, 사고력, 탐구력, 또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는 블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교재에 가방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휴대하기도 편리하고요. 네. 그 안에 또 이렇게 교재가 아이들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요. 네. 그리고 이 블록을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가 가르기 모으기, 그러니까 아이 블록을 놓고 가르거나 모으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활용해서 블록을 활용해서 아이들 수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꿈수 12블록 하나 안에 다양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워크북과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함께 첨부가 되기 때문에 놀이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에그블록이에요. 저는 에그블록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랬어요. 우리 에그블록은 혹시 계란판 아시죠? 아시죠? 계란판이 우리가 10개짜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5개와 5개 해서 10개. 10개로 활용한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색깔이 들어있거든요. 네. 얘를 두 개를 빼서 이렇게 교차시킨 거예요. 네. 제가 어머님들이 제일 네. 걱정하시는 거예요. 연산에서 아이들 10 넘어가는 수하면 손가락 세다가 맞아 손이 부족해요. 손이 부족해. 손가 맞아.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엄마들한테
엄마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머님, 아이들한테 혹시 8 더하기 7을 어떻게 푸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새 학교에는요, 아이들이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설명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에그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아이들이 우리 8 더하기 7 어떻게 풀까? 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딱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네요. 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풀까 하면 여기서 아이가 여기에서 세 개를 줘요. 그죠. 그러면 우리 8 더하기 7은 8에서 7에 세 개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 1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5가 남겠죠. 그럼 15. 근데 또 어떤 방법으로 풀까 하면 반대로. 네.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요렇게 하면 가운데가. 그러네요. 네. 아니면 요렇게 하면 한 줄이 10개가 보이죠. 네. 10개에 3개와 2개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 우리가 채우고 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얘도 10을 만들어, 얘도 10을 만들어. 네. 그러면 얘는 2개가, 얘는 3개가. 그럼 20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5개 꽂았죠. 네. 5개 꽂아서 5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에그블록은 저희 수연산에 선생님들이 이걸로 교사 연수할 정도. 아~ 네.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 좀 느린 학습 아이들 있죠. 네. 그 아이들은 이렇게 구체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수학을 더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맞아요.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하고 싶은 게 흥미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수연산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수학이 가깝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에그블록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정말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가 연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연산 차트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연산 차트는요, 이렇게 수 연산을 여기에 기호도 있고요, 대소 구분 아니면 소수점까지 있어서 이렇게 연산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물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네요. 여기에는 숫자지만 여기 구체물. 네. 그래서 수와 양 개념의 일치를 시킬 수 있게끔 10의 자리까지 만들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대소 구분. 그러니까 큰수 읽기. 네. 네, 큰수 읽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큰수 읽기 하면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있죠. 근데 우리가 더 큰 수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의 자리. 그 다음에 억, 조까지 4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합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의 자리를 하나 넣어주면 100만, 1000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수학을 배웠더라면 일찍이 슈퍼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이 성인도 어려워요. 성인도 또 암산으로 계산하려고 그러고 수학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수학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처음 산수를 배울 때, 처음 수학을 배울 때 이렇게 재밌는 교구를 활용해서 배우면은 더 쉽고 더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쿤키스의 여러 제품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희는 교과에 맞춰서 수연산 프로그램을 아예 특화된 상품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그블록이라던가 12블록, 이렇게 연산차트 아니면 수카드 요런 수배열표라던가 가르기 모의판 요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를, 수와 양 개념의 일치를 시키고 이걸 가지고 또 수업에 적용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친구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랑이 사회적 기업과 여성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 저희 회사를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해서 수학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 갈수록 엄마의 걱정이 배우, 교육과 또 놀이가 아닐까 싶어요. 꿈키스의 제품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를 한 번에 충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